네, 부필입니다. 네. 저, 되게, 이번에 한꺼번에 오픈한 그, 시퀀스 만드는 거 먼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퀀스는 되게 중요한 거니까, 네. 되게 중요해요, 그거 잘못되면은, 나중에 동영상 이상해져요. 시퀀스 만드는 거 하고, 뭐, 그거는, 동영상 꼭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그, 자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르는 거 할게요. 근데 요거는 시퀀스 설명하려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아, 보기 흉하네요. 네. 자, 우선 볼게요. 자르는 거, 컷이라 하니까 보통 동영상은 뭐든 간에 편집이라고 하면 뭐 자르고 붙이고를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타임라인이 확대되고, 축소되는 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번호키, 그0밑 옆에 있는 거 있죠? 그걸로 누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를 때는 여러 가지 단축키를 이용한다거나 할수 있지만 저는 뭐 어쨌건 저도 초보자니까 제가 사용하는 법을 말씀드리면 여기 면도칼 있죠? 요거를 띡 누르고 V 이거 단축키 V거든요? 요거 누르고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잘려지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프리미어에서 자르고 붙이고 그다음에 이빈 공간을 저 같은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딱 붙습니다. 아니면 사실 동영상이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끌어다가 드래그해서 붙일 수도 있고요. 뭐, 씨, 이 끝인데? 별거 없는데? 별거 있겠죠. 물론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단순히 이것만 어도비에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막 많이 있다고요. 앞으로 트랙 선택 도구, 막 잔물결 편집 도구, 자르기, 밀어넣기, 막펜 도구 많다고요. 여기서 자르기니까 이 컷과 컷을 붙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선 요거는 같은 인물이 나오고 베개 같기 때문에 표가 안 나서 요 클립은 지우고요. 보면은 다음 컷에 우표 박물관 컷이랑 붙여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크기를 맞출게요. 아, 보기 흉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소스가 별로 없어요. 예. 640. 640 아닌가? 아니구나. 예, 죄송해요. 이럴 때는 다시 부르면 되죠. 다시 부르면 됩니다. 정위치로 오죠. 아주 야매 노하우입니다. 이거 제 방식이에요. 전 정규 강사 아닙니다. 너 이상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제 방식을 알려드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안 올려버릴 거예요. 어쨌건. 네, 보시면. 또 한번 자르고. 이게 자르는 건지 계속 보셨죠? 자, 요게 어떻게 되냐. 아, 좀 인사성을 보기 안 좋으니까. 약간 요 정도에서 자를게요. 자르고. C 버튼입니다. C 누르고. 자른 다음에 V 버튼 누르면. 여기죠. 클릭을 선택하거나 아, 아주 좋네요. 아주 친절해요. 좋아. 오. 붙습니다. 이것도 기니까 쓸데없이 이것도 자르고요. 막 어떻게 해서 할수 있지만 아막안 되죠. 동시에 하고 막 이러고 됩니다. 자, 확대를 했어요. 타임라인에 붙죠.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잔물결 편집 도구라고 있어요. 잔물결 편집 도구. 이상해. 잔물결. 한번 뭔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타임라인입니다. 요거는 컨트롤 누르고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Alt 누르고 마우스 휠 하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상으로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보실게요. 그리고 이 방향 버튼, 위아래 버튼 누르면 이렇게 클립별로 이동하고요. 자, 보면 잔물결이에요. 어? 뭐지 이건? 잘 보세요. 이게 뭔지. 노란색 보이시죠? 줄이면 여기까지 가장 높은 오디오가 올라올 때까지 줄여볼게요. 앞이 그냥 줄었네. 그쵸? 처음 붙는 게 뭐였죠? 그래서 컨트롤 Z 해볼게요. 처음 붙는 것이 여기 뭐 판매점 이런 데라고요. 근데 내가 요 아이들이란다. 여기 책상 대로 컷을 눌러서 이렇게 잘라서 붙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머리 좋은 어도비는 잔물결 편집 도구라는 거에서 요거를 선택하면
자르는 그런 거 없이 요렇게 된다. 무슨 말씀이시죠? 좀더 미세한 표지만 하면 요거 빠 보이시죠? 요거 막대기. 막대기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두세요. 여기서 보다가 아니야. 그래, 요쯤에서 그다음에 요거를 선택하셔서 잠물결을 하시면 오케이. 붙죠. 이게 잠물결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혓바닥을 내밀대. 아, 보기 안 좋아요. 혓바닥을 내밀대 하겠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붙죠. 컷과 클립을 선택해서 없애는 거고 붙이는 까지 모두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네, 좋죠? 아, 보기 안 좋아요. 혓바닥. 네, 어쨌건. 이게 잠물결 편집이에요. 네, 도구 이름. 자, 이번엔 롤링 편집에 대해서. 네, 롤링 편집 보시죠. 롤링 편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잠물결 편집 보셨죠? 자신이 원하는 데를 그죠? 자, 요걸 보셔야 돼요. 보시면 됐죠? 막 이게 자신이 원하는 클립에 따라서 선택한 클립이 늘어나고 줄는 거죠. 줄는 거죠? 뭐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여기를 잘 보세요, 전체를. 근데 롤링 편집을 도구를 선택하고 하시면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원하는 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쉽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그램에 59초거든요. 만에 하나 59초란 말이에요. 근데 막 이것저것도 붙여야 되고 막 많다고요 클립이. 뭐 붙일 거 없나? 요것도 쓰고 막 이렇게 됐어요. 인스타그램을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이 원하는 동영상을 59초에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분을 안 줘요 인스타그램은. 근데 여기서 이 컷이 아주 제 경험입니다. 이 컷이 요 우표 박물관 좀 줄일게요. 이 컷이 요 사내 추억하고 붙였는데 이 컷을 좀더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늘리면 돼요. 그죠? 하지만 우리 전체 타임 그거 시간은 늘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 클립을 붙였는데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앞에 거를 뒤에 거를 막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그죠? 오케이? 조절을 하면서 사이사이 조금씩 가는 전체적인 러닝 타임은 미치지 않으면서 말이 이상하네요. 전체적인 타임라인은 손대지 않으면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는 왜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냐면 이게 처음 컷이라서 그래요. 더 이상 늘어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되는데 이건 왜안 되지? 이 컷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보시면 되죠. 이 컷은 중간에 컷을 잘랐기 때문에 요 컷은 좌우로 이렇게 잘 늘어났다가 그러니까 이 컷이 좀더 보고 싶으면 이걸 좀더 하고 여기가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전체 러닝타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그런 거는 변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컷이 많아지고 약간의 조금씩 조절할 때는 롤링 편집 도구를 쓰시는 거가 편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편집하면 자르고 붙이는 거잖아요. 하지만 단순하게 또 자르는 게 아니라 이거를 편집으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편리한 도구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이게 뭐냐면 속도 조절이에요. 감이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짧은 클립 해볼게요. 요런 거 참고로 줄었잖아요. 그냥 거기에 가지고 있는 그 영상을 이거에 맞춰서 속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압축이죠? 되게 빨라지잖아요. 보이시죠? 예, 그겁니다. 속도 조정 도구가 바로 그겁니다. 네,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복 PD였어요.